오늘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는 그 머크에서 머크 German company죠. US government Biden administration을 수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바이든 administration에서 다른 제약회사들하고 메디케어에 너무 약값이 비싸고 너무 이 사람들이 제약회사 많이 charge하기 때문에 그거를 price를 다시 negotiate 하자고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는 머크에서 아주 처음으로 아주 선포를 날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게 앞으로의 약 가격을 결정하는 일에 많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. 약값이나 악스닥 주식값 가격에 따라서.